오늘 정말 힘들게 만난 녹조. 드디어 성재도 바다를 담은 한 상이 차려졌는데요. 와, 이제 드디어 맛을 보는 건가요? 이 따끈따끈한 네. 밥에 더 맛이 나죠. 진짜 맛있겠죠. 이 귀한 녹조도 언제 이렇게 많이 먹어보겠어요. 뜨뜻한 밥하고 밥도둑이랑 더 맛있어요. 더 맛있죠. 이거 완전히 밥도둑이에요, 밥도둑. 네. 내가 언제 줄까? 저도 뜨신 밥, 아주 뜨거운 밥은. 근데 까먹고 저 얹혀야지 맛있어. 우리 작가님께도. 더 맛있지. 꼭 청양고추를 같이 드셔야 돼요. 너무 맛있죠? 맛있어. 정말 최고죠, 최고. 어? 진짜 너무 매워. 매운맛 최고지. 진짜 매워? 내 걸 안 매웠는데. 저 우는 거 안 보이세요, 선생님? 너무 매워. 아니야, 못 먹으면 안 써줘, 진짜. 매운맛 싸우세요, 못 먹어, 빨리. 써주지. 엄마. 오늘의 모든 힘든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는 것 같지 않나? 이거 좀 먹어봐. 이제 뭐 자꾸 먹으래요. 매워 죽겠구나. 자꾸 뭘 먹어야지 매운 게 없어져. 돌아져서로. 와, 맛있겠다. 아우, 진짜. 난 바지락을 막 더 넣을래. 네, 다 넣으세요, 그러면. 다 넣으세요, 그러면. 네, 다 넣고. 자, 모든 바다에서 나는 해초와 바지락이 섞여 있는 최고의 선제도표. 선제도표. 돌솥 비빔밥. 바다 돌솥 비빔밥. 바다 돌솥 비빔밥. 어때? 이거 상품거리다, 상품거리. 특화낼까요? 어떻게 해요? 뭐 빨리 할까요?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, 어머니. 그러게 말해요. 아, 비비는 것도 맛있게 비비시네. 제 건가요, 이거 저는? 저는 잠깐만. 여기 아니! 지우야! 복수하는 거야. 네, 뭐요? 어머니 표 깍두기를 하나 얹어서. 보세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다른 그 어떤 비빔밥보다도 최고다. 특히 오늘 이 바지락 고추장 볶음 정말 집 떠난 사람들이 생각날만 하네요. 네. 그게 애들이 오면 이거 해준다니까요. 진짜 이거 정말 네, 먹고 싶을 것 같아. 손님들 오셔도 저거 해서 주고 진짜 이게 되게 이런 맛이 해외에선 되게 땡기는 맛이잖아요. 되게 먹고 싶은 맛. 선지도 뭐였지? 선지도 선지도 바자 돌솥 비빔밥 바다 돌솥 비빔밥 보시죠. 아 웃긴다. 아 재밌다. 선생님 바자. 선생님 특허를 내려면 이름을 똑바로 알고 다시 한번 선제도 선제도 바다 비빔 돌솥밥 돌솥 그러면 잠깐, 안 되죠. 그러니까요. 다시 한번. 자기 정리를 해요. 선제도 바다 돌솥 비빔밥. 어머니 오늘 하루 정말 재밌었어요. 네, 정말. 그리고 저도 덕분에 네. 아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너무 좋았습니다. 정말 값진 그리고 너무 생생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바다에서 나는 모든 귀한 재료를 가지고 정말 맛있는 밥상을 차린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